제가 전부터 바이크를 타면서 이곳에서 한번 차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곳인데, 아, 제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지금 여기가 시끄럽게 막 주위에서 떠들기 때문에 좀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때 여름에 바이크로 왔을 때는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고 또 이렇게 시끄러울지 몰랐어요. 바로 제 차가 경차기 때문에 이게 좀 좁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옆에 공간이 조금 남으니까 다른 큰 차들이 와가지고 발전기까지 돌려버릴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, 아, 막 아이들 떠들고 막 지금 굉장히 좀, 아, 제가 철수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차피 그냥 맥주 한잔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큰 의미 두지 말고 새해 첫 차박인데 조금 아쉽긴 했더라도 그렇게 한번 즐겁게 맛있게 먹고 잘 쉬고 또 영화도 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. 오늘은 매콤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밀키트인데 이게 이마트에서 파는 거예요. 종종 사 먹는데 맛있습니다. 매콤 순대, 이게 뭐라고 해야지? 정식 이름이 있어요, 이거. 매콤 순대 볶음. 이 깻잎이 들어가서 굉장히 향긋하고 맛있습니다. 맛있어. 그리고 아까 프라이팬을 데울 때 이제 뭐 올리브유나 식용유로 살짝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아까 버터를 한 조각 넣었잖아요. 버터를 넣으면은 그 풍미가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잘 안 탑니다. 실제로 이렇게 야채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. 예전에도 한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애들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에
좀 찍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속된 말로 애새끼들이 잠을 안 자. 아유 진짜 그거 기다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아 빨리 만들어 먹자 그러고 지금 노는 중입니다. 이렇게 옆에 그 진짜 발전기는 아니다. 진짜 그죠. 저도 무시동이터 쓰지만 무시동이터 생각보다 조용하잖아요. 그것조차도 제가 또 시끄러울까봐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 그 조용하게 만드는 거 연료펌프 거기 그 작업까지 해서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실제로. 근데 와 진짜 발전기 그 뭐냐 방음부스 커버도 없이 그냥 잡아 돌려버리면은 진짜 옆에는 죽습니다. 죽어. 제가 차 안에서 스트레스 차박을 하는데도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면 진짜 와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텐트에 있는 사람들은 잠 못 잡니다. 진짜 깜빡하고 아까 마트에서 깻잎을 한 봉지 산다는 걸 깜빡했어요. 원래 이거를 깻잎하고 싸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데 깜빡해버렸어. 안에 깻잎이 들어가긴 했어도 깻잎을 싸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. 그때 먹어봤는데 그렇게 맵지도 않고 뭐 이 정도 맵기는 남녀노소 다 먹을 수 있을 정도고 굉장히 맛있어요. 생각보다 술이나 먹는 거지 뭐. 저번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이 잔 굉장히 레트로한 잔입니다. 오비 맥주 써있는 이 잔 요즘 없어요. 이 잔 저도 몇 개 있었는데 잔이 오래되면 깨져요. 이게 조금만 잘못해도 약해져요 이 유리도. 그래서 거의 깨먹고 지금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. 이 차박지가 좋은 점은 다섯 발자국만 걸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이 동기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. 심지어 이렇게 열쇠로 잠겨있는 데도 많거든요. 근데 여기 같은 거는 여기 이 오수면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센서로 사람이 다가가면 불이 켜지고 또 그리고 안에도 난방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. 심지어 온수도 나오고 굉장히 화장실이 깨끗합니다. 우리 저기 고속도로 화장실 가보시면 굉장히 향긋하고 되게 깨끗하잖아요. 딱 그렇게 그런 분위기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지만 어지르면 안 되겠죠.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깨끗한 곳을 깨끗하게 쓸 때에만 이런 차박이 허용되는 거지 자꾸 더럽혀지면은 여기서도 절대 그렇게 용인하지 않겠죠. 이렇게 오는 거를 항상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그런 차박 문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가족들이 많이 와서 저 같은 입장에선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그 가족들한테는 또 재밌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저도 그렇게까지 뭐 막 싫고 그러지는 않는데 영상을 만약에 안 찍었으면 제가 이런 걸 찍지 않았으면 뭐 전혀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이 마이크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떠들고 막 심지어 막 옆에 술 먹고 욕하고 막 이런 소리들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오디오를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거지 뭐 가족끼리 즐겁게 이렇게 주말에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영상 초반에 이렇게 제가 이 TV를 이렇게 놨었잖아요.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는 프로젝터로 해서 빔 프로젝터로 해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해서 봤는데 그게 은근히 좀 약간 귀찮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집에 잘 안 쓰는 그 24인치짜리 LCD TV가 하나 있어서 그게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러링 할 수 있는 그 스틱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스마트폰하고 미러링을 해서 뭐 영화도 보고 실시간 TV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편한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그 220V를 꽂기 위해서 이제 그
인버터라고 하죠. 그 인버터가 있어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 코시에서 나온 300W 인버터가 있어요. 아주 대용량 인버터는 아닌데, 뭐 TV 보고 가벼운 거 정도 돌리고 충전하는 데는 뭐 충분한 인버터이기 때문에,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 제품인데, 뭐 전혀 협찬 없습니다. 제 돈 주고 제가 산 거니까. 300W 이 코시인데,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220을 꽂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USB 단자도 있기 때문에, 저 같은 건 이걸로 뭐 TV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제 거 파워뱅크를 달리면서 주행 중에 충전을 한다거나 그렇게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진짜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온 곳으로 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. 여기는 전혀 유튜브에 나오지 않는 곳인데 은근히 이 또 소문이 났는가 봐요. 굉장히 시설 좋고 깨끗하고 조용하다 싶으니까 온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노출이 된 거잖아요. 다시 올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. 옆에서 애기들이 막 발로 막 뭐 같은 거 발로 차고 있지, 꿍꿍거리지, 옆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나지. 아, 굉장히 힘드네. 발전기 쓰시는 분들 보면 버라이어트예요. 가져온 장비들이 집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, 와,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. 제 입장에서는 집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내가 있을 공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. 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짐을 격하게 덜어낼수록 내가 있는 공간이 넓어지잖아요. 보면 막 어마어마해요. 장비들이 진짜.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리겠죠. 저같이 무시동 히터로 난방을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파워뱅크로 감당이 안 되니까 발전기를 돌리는 거거든요. 그게. 아, 오늘은 술이 잘 들어가네. 화장실이 차박지 옆에, 차 옆에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. 이게 확실히 버터로 볶으면 약간 고소하면서 꾸덕꾸덕해지는 맛이 있어요. 훨씬 풍미가 좋아집니다. 지금 내 차 뒤에 다 막혔어. 다른 차들이 내 차를 막았어. 지금 좀 이따 먹고 나가서 아침 7시에 차를 빼주지 못할 거면 딴 데로 바치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. 저 원래 되게 일찍 일어나고 일찍 빼잖아요, 차를. 본인들도 싫을 거 아니야. 자고 있다가 내가 차 빼달라고 하면. 잘 먹었다. 말하고 왔어요. 7시 전에 제가 나간다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가신대요. 그러니까 뭐 특별히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매콤 순대볶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제 좀 쉬다가 TV나 좀 봐야 되겠네요.